네, 오후장 실시간 움직이고 있는 인기 급상승 종목 인급 쪽으로 또 종목 전략 세워봅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IM증권 염정차장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인급 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프닝에서도 계속해서 짚어봤지만 오늘 정말 무서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 고려아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조 5천억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 결정 소식 이후 지금 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주들 원성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증 가도 같이, 가격도 네네.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2조 5천억 안에서 2조 3천억 원이 결국 채무 상환 관련한 자금이던데 네. 결국 공개 매수를 막 하면서 썼던 그 빌렸던 차입했던 자금을 주주 돈으로 막는 것인가. 주주분들이 아우 지금 여론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안 좋죠. 완전 뒤통수 맞은 느낌일 거잖아요. 꼭 이래야만 했을까요? 아 잠깐 엉뚱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오늘 유상증자 얘기 나온 거 보고 그 킹덤이란 좀비 혹시 드라마 기억나세요? 네네. 거기 시즌2에 중전 조 씨가 했던 대사가 생각이 나서 그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마 그 최연범 회장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기분 아닐까요? 지금 장시가가 38%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시가가 35%거든요. 근데 나머지 3%가 해결이 안 돼요. 네. 왜냐면은 자사주가 12%고 국민연금이 7%고 나머지 기관 소액주주가 6%거든요. 더 이상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월계권 행사 진행이 될 건데 그러면 자칫 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면 내가 못 가지면은 상대방도 못 가지게 하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유상증자라는 결정, 그래서 유상증자라는 결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냐면은 어쨌든 명목상에는 뭐 채무상환이지만 어차피 유상증자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또 지분 매입에 쓸 거거든요. 그리고 MBK 입장에서는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자산이 그러니까 투자 그 자산 규모 한 8조 정도가 돼요. 근데 이미 한 2조 7조 정도 출회된 상황인데 여기서 자금을 더 투입을 하게 되면은 자칫 MBK에도 위험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유상증자를 하게 돼서 주식수를 늘리게 되면 늘렸을 때 MBK는 여기서 끝이 나야 되는데 주식수가 더 늘어나야 되니까 자금에 대한 그죠 자금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네. 거죠. 그런데 반대로 주식수가 늘어나는데 반대로 고려안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유자금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려안 쪽 같은 경우는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유상증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결정을 제가 봤을 때는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주주 배정이 아니라도 일반 공모더라고요. 네, 그렇죠. 유증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일반이 다 풀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보시면 유상자 발행 예정 가액이 67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주가가 어쨌든 100만 원이 넘는 상황인데 일반 공모 방식 67만 원에 받았어요. 이익이거든요. 안 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팔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물량을 다 가져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20%는 또 우리 사주거든요. 우리 사주는 또 이익권 행사가 가능해요. 네. 그러면 그 우리 사주만 가져오게 된다라면은 지금 38대 35인데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고려아연은 월계권 행사가 필요한 거고 그것만 되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봐요. 결국 지분 싸움인 거거든요. 네, 결국 경영권 확보를 그죠. 위한 결정이었다. 그죠.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 싸움이기 때문에 고려아연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최연범 회장이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일단은 주주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 파는 게 맞다라고 봐요. 또 67만 원이잖아요. 유증 네. 가격이. 그렇죠. 근데 이 갭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네네. 지금 150만 원에서 급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100만 원이 넘은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탈출하는 것이 낫다라고 그쵸. 보시는 거네요. 더 흔들린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그 이거를 차에다 제 차한테 비교를 할게요. 만약에 이게 뭐 소위 말하는 뭐 페라리라든지 이런 차들인데 원래 1억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행사를 통해서 할인 행사를 통해 가지고 1억짜리를 지금 7천에 나왔어요. 네. 안 살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7천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7천의 가치가 도로 1억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딱 그런 거나 보셔야 돼요. 지금은 67만 원이라는 가격을 샀을 때 뭐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일반 공모를 받으려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길을 쓰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고려 아연으로 인해서 사실 경영권 분쟁 테마가 네. 같이 형성이 됐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종목들에도 좀 여파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 같은 테마 내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아마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을 잡지 못하게 되면은 한미사이언스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조용히 아무 신경도 안 쓰지만 남양유업 같은 것 쪽으로 우회적으로 신경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 오히려 거기에 움직일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고려아연을 가지 못하게 된다면은 풍선 효과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또 이제 수급이 옮겨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시장에선 또 앞으로 또 경영권 분쟁이 나을 곳이 어디냐? 또 이걸 찾게 되겠죠.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네.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는 또 어디가 되냐? 한진칼. 조원태 회장이 지분이 한진칼 지분이 5%밖에 안 돼요. 한진칼을 놓지 않으시네요. 아니 네. 거기도 이런 남매 나니까 아예 끝났을까요? 네네. 제가 봤을 때 남매 나니까 끝났다고 보진 않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원태 회장도 저보다 그 더 잘 알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진칼도 후보군에 분명히 올라야 할 거라 봐요. 네. 지금 고려아연은 정말 말 그대로 네. 쇼크의 하한가가 나왔고 지금 하한가도 풀리질 않고 있고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네네. 만큼 최근에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 눈물을 머금고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다. 그 유상증자 결정이 결국엔 좀 불가피했을 것이다. 최윤범 회장 쪽에서는 다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진짜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들쑥날쑥 롤러코스터 탄 고려아연 첫 번째 인급종으로 매도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팔고 싶어도 팔릴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그쵸, 그게 문제인 상황이니까. 거죠. 네. 네. 그 나중에 혹시라도 안 팔리고 가지게 된다면은 유상증자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공개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때가 마지막 탈출구가 될 수가 있겠죠. 네, 네. 고려아연은 일단 어떻게든 탈출에 대한 기회를 찾아야 한다라는 네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무거운 좀 이슈로 첫 번째 인급종을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인급종은 그래도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는 테마주 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트럼프 트레이드 오늘은 재건인가요? 네, 건설기계주들 동반 강세 인프라 관련해서도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 에버다임을 비롯해서 재건주, 뭐 건설기계로 엮이는 종목들 테마의 힘을 좀 체크해볼까요? 사실 건설기계주 요즘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단순히 테마로 인해서 오늘 오르고 나서 정말 재건. 근데 요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도 분위기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네. 오늘의 테마는 괜찮을까요? 일단은 오늘의 테마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부금도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의 당선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움직임도 같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의 북한 부대, 이제 파병 부평 부대까지의 우려감이 계속 되면서 일단 뭐 재건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고 오늘 이제 오랜만에 이제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래량 실리면서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건설기계 쪽 관련된 종목들이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네. 네,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 그에 따라서 좀 목표가가 좀 하향된 분위기 속에서 지금 테마로 지금 움직인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라고 해봤자 일단 저는 한 이번 주, 한 다음 주 초반까지밖에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에 네. 예를 들어 트럼프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늘 이제 상승분을 일단 챙기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건설기계 쪽에서 앞서 말씀하신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거의 상장 이후에 거의 최고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단기적인 좀 이슈가 좀 맞물렸다라고 생각해서 관련주들을 만약에 수익권이시면은 지금 일단은 좀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시장이 어제에 비해서 생각보다 오늘은 좀 불안정한 모습 좀 네. 보이고 있습니다. 뭐 고려 아연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3거래일째 상승분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서 시장이 좀 어지럽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맞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테마의 힘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다음 주에 드디어 이제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벤트에 따른 단기 변동성 염두에 두면서 오늘 좀 급등했을 때 어느 정도 비중 조절,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유효하다라는 네, 역시 결국엔 테마는 테마답게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인급종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사실 좀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한미반도체 그리고 시속게임을 보이고 있는 한화 인더스트리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가 네. 한화 인더스트리얼의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한미반도체가 좀 반격을 나서나 싶지만
윗꼬리를 또 다는 모습이에요. 여기는 어느 하나 가면 어느 하나 빠지는데 워낙 한화 인더스트리를 당했다 보니까 이제 오늘 상대적으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 대비 요즘 한화 인더스트리얼에 대한 기대감 섞인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디가 기회인가요? 제가 볼 때는 한화 인더가 기회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동안 독점 프리미엄을 누려왔었는데 그 부분이 깨지게 되고 새로운 파트너와 새로운 선단공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과거보다는 미래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HBM 3, 8단까지는 한미가 독점적으로 들어간 게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12단 같은 경우는 한미가 독점을 안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한미 반도체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반등 뭐 크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그냥 내내 빠졌고 하나 인더스트리얼이 좀 많이 오른 데 따른 일시적인 좀 반등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한 3일 전까지 보게 되면은 SK하이닉스라든지 엔비디아의 낙수효과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3거래일 전에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뭐 소폭이긴 하지만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삼성전자 반등이 나서게 되고 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도리어 밀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 뭐 수급에 대한 시속 게임이라고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장 초반 같은 경우 7% 뭐 10만 원까지도 반등이 나왔었지만 상승폭이 어쨌든 지금 많이 축소가 된 상황들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 한미 반도체가 12단이 됐던 HM4가 됐던 거기 어쨌든 지금까지 가져왔던 독점적 프리미엄을 못 가져간다는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들이고 뭐 자사주 소각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주가 방어는 될까? 그 정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일단 여전히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하나 인더스트리얼에 대해서는 워낙 단기적으로 급등한 데 따른 오늘 쉴 때 상대적으로 또 빠져 있었던 한미반도체가 반등에 나오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하나 인더스트리얼에 대한 모멘텀 과연 이원화에 대해서 정말 가시화될 수 있는지를 기대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화 인더에 대한 기회로 긍정적인 시각 짚어주셨네요. 네, 지금 이 시각 코스피가 또 1%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네요. 종목 안에서는 또 어디에서 특징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실시간 움직임 사이렌 울리고 있는 VR 발동 종목 시황센터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유정 캐스터. 네, 오후장에 VR 발동된 종목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오후장 들어서 국방정보본부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 준비를 끝냈다. 북한의 ICBM이 11월에 발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방산 관련주들도 상방 VR가 발동됐습니다. 한일단조도 조금 전에 상방 VR가 발동됐고요. 또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같은 관련주들 하방 VR 발동됐는데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VR 특징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시프트업과 NC소프트가 중국에서 외자판호를 발급받은 데 이어서 게임들의 축제 지스타도 2주 앞으로 다가왔죠. 이번 주 상승세를 이어오던 컴투스도 오늘 신작 프로스트펑크 비욘드 더 아이스를 글로벌 출시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PC와 콘솔 게임으로 이미 좋은 평가를 받은 프로스트펑크의 모바일 버전인데요. 오늘 상승세를 키우면서 11시경에 9%대 급등했고요. 현재도 7%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수주 공시를 내면서 급등한 조선내화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내화는 한시경, 포스코홀딩스와 두 건의 공급 계약을 공시하면서 급등했는데요. 한 건은 776억 규모, 한 건은 556억 규모입니다. 두 계약은 최근 매출액 대비 총 24%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계약 기간은 약 1년인데요. 조선내화는 이 소식에 장중에 17% 급등했고요. 현재는 6%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컴투스가 VR가 발동이 됐네요. 오늘 컴투스 그리고 웹젠, 뭐 NC소프트, 넥슨게임즈, 시프트업 게임주들 흐름 좋고 웹툰주도 괜찮네요. 게임주 최근에 이제 중국 판호 이슈 있을 때 사실 여기 다 좀 윗꼬리 달고 힘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씩 게임주 안에서 확산 나오면서 바닥에서 꿈틀꿈틀하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게임주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중국 판호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왔었죠. 시프트업 관련해 시프트업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일단 움직임이 먼저 나왔었고요. 지금 게임주들은 최근에 좀 부진했다가 10월 이후부터는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11월에 개최된 11월 14일부터 개최된 지스타에 대한 영향도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지스타 개최를 전으로 해서 10월경부터 딱 11월 한 10일경까지 주가가 상승하고 오히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좀 재료 소멸로 움직임이 좀 빠졌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스타 효과가 있긴 있네요. 전에 그래도 이제 섹터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항상 그런 비슷한 패턴을 좀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뭐 컴투스의 개별적인 뭐 이슈는 좀 물론 있었죠. 컴투스 같은 경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프로스터 펑크 비욘드 더 아이스 버전이 오늘 전 세계적으로 정식 출시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뭐 출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저는 일단은 섹터 자체에 좀 모멘텀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또 개별적인 뭐 펀더멘털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좀 적자였었죠. 올해는 이제 흑자로 좀 전환을 했고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보면 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단에서의 컨센을 좀 상회할 것이다 라는 움직임이 있고요. 게임 쪽보다는 자회사인 위즈익 스튜디오 쪽에 대한 이에 대한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다는 부분에서 뭐 실적 시즌에 최근에 중국 판호 그리고 지스타에 대한 기대감을 한 보름 정도 앞두고 이에 대한 부분이 같이 동반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더 며칠은 더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은 매수 버튼 눌렀습니다. 일단 지스타를 앞둔 좀 어느 단기적인 시각인가요? 네. 작년 차트도 찾아보니까 전반적인 종목들 게임주도 보니까 대략 한 10월 한 첫째 주 정도까지는 움직임이 이어지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개별적인 이슈들이 하나씩 붙어주면서 섹터의 동반 상승을 좀 이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일정을 앞둔 단기적인 시각으로 컴투스를 비롯한 게임주들 좀 더 반등에 나올 수 있겠다 매수에 대한 버튼 눌러 주셨습니다. 임급종으로 또 자세한 실시간 특징주들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염정 차장 그리고 정태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